안녕하십니까. 1위 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녀석의 크기에 꺽지가 잡혀줄지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오, 히트. 와. 와. 야, 바로 던지자마자 입질해주네요. 사이즈가 좀 작은 꺽지 친구예요. 우와. 야,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로 여기 나와주네요. 오, 너무 좋다. 오, 히트. 오, 힘 좋습니다. 와, 오, 야, 새끼 꺽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쓰냐? 여러분들, 새끼 꺽지가 또 잡혀줬습니다. 두 마리째인데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손 맛보니까 너무 좋네요. 꺽지입니다, 꺽지. 오, 히트. 야,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야, 진짜 미니미니하다.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 히트. 오. 와. 이야. 오. 오, 제대로 물었다. 크, 와, 통째로 먹혔습니다. 야, 바로 그냥 히트를 해주는군요. 히트, 히트, 히트. 야, 꺽지 친구가 바로 히트를 해줬습니다. 오, 꺽지, 꺽지, 꺽지. 야, 그래도 조금씩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쪽을 공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꺽지가 좋아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안쪽을 한번 공략해봅시다. Let's go! 오, 와, 입질. 오, 히트. 와, 바로 입질. 크, 와, 떨어졌다. 아니, 입질이 왔는데 다 물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네요. 오, 히트. 뭐지? 입질이 꺽지랑 좀 다른데요? 오, 히트. 와. 올라온다. 아, 꺽지네. 어, 꺽지인데. 오, 큰 꺽지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와, 꺽지, 꺽지, 꺽지. 좋습니다. 야,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지니까 한 20cm 짜리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히트. 와, 뭐지?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와, 이야, 와, 와, 힘 좀 쓴다 너. 와, 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꺽지가 몰려 있나 봐요. 한 자리에서 지금 몇 마리째 낚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호호, 야, 이거 여기가 진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세 마리 잡은 것 같은데요, 벌써? 저쪽에 바위지대가 있는 곳을 계속 공략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꺽지, 꺽지, 꺽지. 어, 뭐야? 어, 히트. 수초인가? 그냥 끌려오는데? 아, 히트입니다, 히트. 아니, 애들이 이렇게 힘이 없냐? 너무 작아서 그런가? 꺽지입니다, 꺽지. 여기서부터는 쏘가리를 살짝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물꼬리 넓어지면서 유속이 살짝 있고 폭이 큰데 수심이 좀 있거든요. 이런 곳을 쏘가리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 히트. 오, 뭐지? 꺽지. 아, 큰 녀석이 나와줬네요. 오, 히트.
아, 바로 꺽지. 꺽지 히트. 여러분들, 비 올 것 같은데요? 하늘 봐요. 아, 날씨가 안 더워서 좋긴 한데, 꺽지가 이거 좋아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비 올 때 우리가 엄청 재밌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왕 내릴 거면 시원하게. 와. 오, 히트. 오. 아, 바로 히트. 크, 작다 작다. 야, 위니민이에요. 오, 히트.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 좋아. 오, 힘 좀 쓴다.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힘 좀 쓰는데? 오, 좋아. 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 오, 히트. 너무 작다. 뭐야? 오, 뭐야? 히트. 이야. 위니위니하다, 위니위니. 아, 힘이 엄청 세가지고 끌이나 쏘가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손바닥 사이즈에 꺽지 올라와줬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쏘가리인 줄 알았어요. 우와.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웜을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 제가 꽝 친 이유가 혹시 큰 웜을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늘하고 사이즈랑 그리고 웜 사이즈도 좀 줄이니까 입질을 엄청 많이 해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작은 걸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을하고 겨울이 다가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가을이 되면 뭘 할지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가을이면 베스가 좀 잘 잡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에는 기짜만한 녀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